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7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 스타일 UCC 경마 예상 시작합니다. 자, 이제 7월 월말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중경주는 조금 적었는데, 자, 그래도 승부처에서 A급 하나, 메인 승부 두 개, 승부처에서 갖다 꽂아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이었습니다. 먼저, 일경주, 부산 일경주, 첫 단추를 잘 꿰죠. 9번마 파극천은 대가리다. 대가리고, 네, 거기에 아나짜리 5번마 김태경 기수의 황금빛 마생 22.1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뭐 복승식도 18.4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적중이 끊겼고요. 자, 오늘 첫 승부처였습니다. 제가 어제 첫 승부처가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지없이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7번마 톱파이터, 3번마 시타오름. 뭐 쌍승식은 한 8배 나왔는데 복승식 한 3배 나왔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구멍수 네 구멍 뚫렸던 거 싹 걷고 7번 3번 3배짜리 A급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4경주. 이게 제가 어제 금요 경마 예상에서 저 우리 팬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마 서승훈이의 아모르 파티가 대가리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달러짜리 하나 있다. 야, 역시나 3번마 아모르 파티 3착으로 꺾어졌죠. 자, 9번마 미지업이었습니다. 미지업 위험명이 9번 1번 메이저 히트. 야, 이게 쌍승식은 뭐 뒤집혀가지고 35배가 나왔는데 1번 9번 9번 1번 복승식 14배 메인 승부에서 중배당으로 하나 걸렸고요. 거기에 뭐 3복승 3번 아모르 파티하고 3복승이 한 7.4배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오늘 두 번째 또 메인 승부였습니다. 3경주 4경주 그 다음에 3경주 A급 4경주 메인, 그 다음에 9경주에 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었죠. 야, 이게 배당이 짭짭해갖고 상한가가 또 한 방 걸렸어요. 이 9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9번마 울트라 파워가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어제 이 UCC 방송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 9번마 울트라 파워가 인기 1위 팔리는데, 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때린다 그랬죠. 자, 10번마 천년의 질주였습니다. 최시대 기수 멋지게 쌍승식까지 갖다 꽂아주면서 10번 11번 45.7배 45.7배 거기에 1번마 퀸 오브 캡틴 이게 대가리 팔렸던 9번마 울트라 파워가 4착 3착도 못했죠. 그래서 10번 11번 아일케 10번마 천년의 질주 달러박스 메인 승배 대가리 놓고 11번 아이캡 45.7배 1번마 퀸 오브 캡틴 3복승이 36.9배 37배까지 자 여기서 10번 11번 조철도 25.5배 복승식은 25.5배라는데요. 뭐 비록 받치기였더라도 시원하게 상한가 갖다 꽂혔습니다. 뭐 10번 11번 3장에 3복승 5만원 해갖고 한 90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9경주 메인 승부에 또 시원하게 장학감 한번 갖다 꽂았습니다. 야, 그리고 이 후반부에 볼을 좀 하나 좀 더 꽂았어야 되는데, 야, 이게 후반부에서 좀 아쉽게 끝이 났어요. 자, 그래도 오늘 자 메인 두 개의 A급 승부 하나 좀 한두 개 정도 좀 더 걸렸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경마가 뭐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좀 있지만요. 자, 오늘 토요 경마 또 멋진 배당으로 한구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7, 10, 12, 15. 자, 오늘은 5월 과천이죠. 3, 5, 7,
10, 12, 1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고요.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다적 중 보완수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상한가 하나밖에 못 때렸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상한가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께 꼭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시네마필들 게임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항상 조철이 첫 번째 승부처 강조를 해드리죠. 무조건 먹고 가야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도 첫 승부처 시원하게 단통성으로 한방 갖다 때려 넣었는데요. 자, 6번마 KN 로드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상대 마필들이 좀 센 놈들 만났고, 발주하면서 약간 안쪽으로 휘청대면서 기댔어요. 그러면서 발주도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갔다 밀고 올라가면서 뭐 용근이가 삼착했는데, 뭐 상대 마필들도 잘 뛰었습니다. 센 놈들, 롤러브레이드, 탁테인 뭐 이런 마필들 뭐 인기순대로 들어왔는데, 더군다나 직전 경주에는 이놈이 약간의 골마겸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골마겸이 후전이 됐고, 자, 이게 올드 패션도 자마인데 8,000만원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18조 마방에서 승부 의지 남다른 마필. 자, 6번마 KN 로드.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권 6구멍입니다. 3번 머니라인, 4번 정성스타, 5번 자이언트 걸, 뭐 7번 러피언 파크, 8번 차세대 강자, 9번 레인케이.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역시나 이번 첫 번째 승부 역시도 필요 없는 인기마들, 빨갱이들 한 3마리 정도 싹 잡아 꺾습니다. 필요 없는 인기마필들 싹 잡아 꺾고, 자, 요거 어차피 대가리는 6번마 KN 로드이기 때문에 후착에 붙여먹기로 얘네들이 달려들 건데, 아마 임기현이의 4번마 정성스타라는 마필이 이빠이 대끼리가 깔 거예요. 뭐 안말이지만 상당히 근성이 좀 좋아 보이는데 송재철에서 임기현이로 바꿔놨는데, 뭐 경주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4번마 정성스타 거기에 임기현이까지 타가지고, 자, 요놈이 대끼리로 가는데, 자, 요놈을 딱 본전만 받쳐놓고, 본전만 받쳐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 먹는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요거 6번마 KN 로드에 붙여가지고 두 놈 땡땡 굳었습니다. 배당으로 두 놈 땡땡 굳었는데, 자, 지금 4번마 정성스타가 대끼리 가기 때문에, 자, 정성스타를 뒤로 돌려놓고 첫 승부 6번마 KN 로드 대가리에 완짱으로 찍어먹기 하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꽂아먹고 갈 테니까요. 자,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자, 여기 5경주에 시원하게 한번 좀 갖다 때려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조철이 20장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죠. 메인 승부 상한가 간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자, 무조건 요것도 한 배 타고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5경주 한탕 때려 넣자고요. 자, 이게 혼합군의 1000m 단거리인데, 직전 경주에 2착 3착 했던 12번 명진플라이, 11번 브리가디어 제네럴, 자, 12번 11번, 자, 외곽에 두 놈이 대끼리 갑니다. 물론 직전 경주 뛴 만큼만 뛰면 뭐 11번 브리가디어 제네럴도 다비드기수까지 바꿔놨고, 요즘에 한참 물얼른 이현종의 12번마 명진플라이 뭐 좋지만, 자, 두 놈 다 이게 극단적으로 외곽으로 두 놈 다 밀려있는 게 흠입니다. 직전에는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두 놈 다 꽃자리 타고 들어왔었는데, 단거리 1000m에 11번, 12번 외곽이다. 자, 이거 무조건 대끼리 맞건, 조철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무조건 11번, 12번 대끼리 맞건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자, 11번, 12번 물론 배팅권에는 안고 가지만, 자, 우리가 무조건 상한가짜리 한방 때려 먹을,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짜리 한방 때려먹을 아나짜리 달러박스 조철이 제대로 하나 건져놨으니까요. 자, 10마 중에 한놈 놓고 때리는데 능검 잘 받았고 훈련도 잘 해놨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게 앉았고 제대로 한방 때립니다. 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놈이 선행승부수를 한번 띄울 것 같은데 쌍승시까지 노력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가는데요. 자 과천 5경 걸리면 상한값도 갑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갖다 때리는 건데요. 자 대끼리 팔리는 11번 12번 단돈 10원도 안 사고 자 주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값 한번 꽂는 첫 번째 메인승부 오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또 한 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장학감방도 때리러 갑니다. 자, 혼전입니다, 혼전.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최범현이의 1번마 라온 패트릭부터 해가지고 취입 데리고 올라올 2번마 마샤 4번마 인디언 에코 5번 MJ 파티 6번 정상 드립 7번 제네럴 로즈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초원마루 11번 한샘바로우스까지 난타전으로 배당판이 이놈 저놈 빵꾸가 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이 제가 생각할 때 10배가 넘을 것 같아요. 10배가 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배당판에 많이 팔리지만 시원하게 꺾고 갈 놈이 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짜리 하나 있고 자 일단 이놈이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은 그런 마필인데 요즘 멀로 기수가 잘 타죠. 덕분에 11번 한샘바라고즈가 4월달에 5월달에 잘 뛰었기 때문에 외곽 뭐 1300m지만 멀로 기수가 요즘 한동안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놈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 팁 11번 한샘바로우즈 이게 아마 인기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조철이 불안한 인기 마필 또 지목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불안한 인기마로 지목해드리는 마필은 열에 일곱 여덟은 다 부러지는 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11번 한샘바로우즈 뭐 배당이 나오면 잘해야 이거는 뭐 병아리 눈물만큼 받쳐만 가는 마건이다. 상태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자 11번 한샘바로우즈 멀로비스의 과인기가 좀 염려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안한 인기마필 말씀드리고 자 7경주 메인승부에 달러박스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배당으로 중배당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요. 자 이건 7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혼전 중에 한구라 하는 겁니다. 벤츠 한 대 놓고 때릴 달러박스 한 마리 있고 거기다 붙여먹을 아나짜리 한 놈 있고 자 7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자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7경주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 1위 팔리는 2번마 킬리의 제왕이 뭐 훈련도 좋고 2연정이 탔고 2번 게이트고 선행 가고 뭐 다 좋은데 자 늘어난 경주거리 1700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이 지금 직전 대비 3kg 올라가가지고 57kg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마필이 뭐 선행 가서 편하게 선행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리는데 자 문제는 외곽에 김용근이의 8번마 환상시답니다. 뭐 용근이가 현정이 편하게 가라고 외곽에서 붙잡아 줄 일 없을 것 같아요. 용근이가 이빠이 갖다 밀고 외곽에서 갈고 붙어간다면 자 이번 막 킬리의 제왕이 저는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기 놓고 때리는 대가리 초반이 조금 느리지만 경주거리 1700 자 요번에 요놈이 때리고 올라오면서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한방 꼬질놈 한 마리가 보이는데
자, 그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립니다. 물론 이번 막 킬리에 제왕에 한 방 때리겠지만, 자, 킬리에 제왕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까지 때려먹는 그런 경주, 10경주. 자, 인기 대가리는 이번 막 킬리에 제왕이 팔리겠지만, 자, 놓고 때리는 쌍복 대가리는 다른 놈이 있다. 자, 이번 막 킬리에 제왕 57kg까지 부담 올라갔고, 8번 막 환상스타와 선행 비비는 게 우려가 되고, 자, 이거 부러질 수 있는 인기 1이기 때문에, 자, 주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10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갔다 꽂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또 후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3경주에 이어서 12경주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바로 3번 막 컬러풀 조입니다. 아, 이거 뭐 동수가 타고 그렇게 안 되더니 문세영이 타고 용군이 타고 하니까 선행가서 꽂고 취입하서 꽂고 역시나 뭐 동수가 말머리가 좀 한타 부족한 거 여실히 뽀롱이 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제 국산 4군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은 뭐 2연속 대가리 깠기 때문에 승군전 맞았는데 1.5kg 부담까지 덜어냈고, 승군전 맞았지만 선행 선입 가능하고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컬러풀 조이 대가리 왔다. 대가리 왔다. 자, 그렇다면 3번마 컬러풀 조이를 놓고 어느 구멍에다 갔다 예측권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요게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때리자 그랬습니다. 자, 요번 경주도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 한 마리 보너스도 드려야죠. 자, 5번 막 비욘드 오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짭짤한 배당으로 승부 한방 때려 먹었죠. 빅토리 기수가 멋지게 취입 날라오면서. 자, 이번에 이놈이 대끼리 또 갑니다. 남들 안 볼 때 때려 먹고 남들 볼 때는 또 불안한 마필. 자, 5번 막 비욘드 오버 대끼리 맞건 완전히 꺾고 갑니다. 뭐 현장에서 글쎄요, 이거 뭐 바치고 갈 일, 뭐 배당이 한 4배 이상 나오면 뭐 바치고 갈 수도 있겠어요. 4배 이상 나오면 뭐 객기 부릴 일 없죠. 메인 승부인데. 하지만 뭐 3배 이하로 떨어지면 5번마 비욘드 오버 직전 경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빅토르가 최적 전개로 약간의 어부질이 좀도 있고.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비욘드 오버 불안한 대끼리 현장에서 꺾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5번마 비욘드 오버. 자, 불안한 대끼리 여러분들께 팁 하나 드리면서, 자, 3번마 컬러풀 조이를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먹을 놈. 야, 요놈이 컨디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올라와 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 완전히 뭐 안압짜리 거의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20, 30배 이상 보고 있는데요. 그놈에다가 메인 승부 한방 때립니다. 5번마 비욘드 오버 꺾어내면 나머지 다 배당이죠. 그 중에 하나, 더더욱 안 팔린 놈 하나가 조철의 눈가리에 딱 꽂혀 있는데, 그놈에다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자, 3번마 컬러풀 조이는 대가리 왔고, 대끼리 팔리는 5번마 비욘드 오버가 불안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3번 컬러풀 조이 놓고, 예측권 20장, 아나짜리 한 방, 컨디션 조시, 바짝 오른 놈, 기승기수까지, 알딸딸한 애가 앉아가지고 배당이 짭짤하게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걸린 놈 하나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자, 12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예측권 20장 1000만원. 자, 돈 찾아가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 15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15경주 역시나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경주거리 1200인데요 2등급 뭐 우리나라는 상금이 많죠. 2등급이라도 1200 뛰는데 대가리 상금이 5100만원입니다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있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세요. 그냥 누가 옆에서 뭐 뭐가 간댄다 뭐가 없단다 그러면 뒤통수 한 대 그냥 때려버리십시오.
2등급에 1200이 나올 때는 다 단거리 노리고 대가리 상금 5천만원짜리 한번 넣더라도 널름널름거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승부처. 자, 이번 경기의 포인트. 자, 1번 울트라펀치하고 9번 삼성동행하고 아마 대끼리 서로 인기 1, 2 갈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제가 CG에 올려드렸듯이 9번마 삼성동행이 또 이게 현장에서 대끼리 대가리까지 갈 것 같은데. 뭐 1월달, 3월달, 5월달 다 순행받고 앞장서갖고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문세영이 멀로기수. 자, 직전경주 빅투아르가 타고 팔리고는 자빠졌는데, 자, 요번에 또다시 멀로기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 끝까지 팔릴 수 있겠지만, 자, 1200 경주거리 줄었지만 요번에는 안쪽에 1번마 울트라펀치도 빠르고 3번마 야오스트로크에서 김덕현이 감량기수 태운 것도 빠르기 때문에 9번마 삼성동행의 전개가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데 요놈이 현장에서 이빠이 팔린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많이 팔리는 9번마 삼성동행 넣어놔서세요. 현장에서 별일 없으면 완전히 꺾어내고, 자, 9번마 삼성동행을 불안한 인기마필로 지목을 해드리면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뭐 코스도 좋고 선행선입 다 좋고 상당히 체형적으로 잘생겼고, 자, 훈련시 모습이 이빠이 조교가 또 모습이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자, 승부기 만땅으로 보이는 요놈이 달러박스 대가리고 거기에 붙여서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아먹으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마지막 15경주 달러박스 승부처. 조철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자, 마지막 문지방 넘어올 때까지 멋진 중배당 적중으로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토요경마 승부처 한번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승부처 공지드리고, 자,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3, 5, 7, 10, 12, 15. 3, 5, 7, 10, 12, 1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줄줄이 줄적중으로 한번 또 찾아뵐 테니까요.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마, 자, 오늘 금요 경마 상한가 한두 개 찍어 먹었는데, 자, 내일 토요 경마에서도 한 두세 개 멋지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